자, 대구와의 울산 경기 한번 가보시죠. 그렇습니다. 울산이 이 경기에서 무승부에 그치면서 굉장히 김동훈 감독님이 괴로우실 것 같아요. 약간 지난 시즌에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한 경기였습니다. 정현 씨도 좀 괴로웠나요, 어저께 김동훈 감독님의 그 모습을 보고. 일단 근데 경기 내용이 2-2 무승부였어요. 근데 그 뭐 아시아 챔피언스를 노리는 대구랑 이제 뭐 우승을 노리는 울산이 붙었는데 울산 입장에선 좀 아쉬웠죠. 2-1로 이기고 있다가 막판에 한 골을 먹으면서 이제 2-2가 됐고, 뭐 사실 근데 선제골은 정말 20분 만에 이제 세징야 이제 대구한테 먼저 나왔고, 그리고 7분 뒤에 이제 주니어가 만회골을 터뜨렸습니다. 네. 그래서 두 골 장면을 모두 보면은 각자의 장점을 극대화한 골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 이제 저 대구를 갔거든요. 현장에서 쫙 지켜보는데 와, 세징야랑 주니어는 경기 전부터 굉장히 이제 친분을 과시하고 너무 친하니까. 근데 또 이제 경기 들어가니까 정말 각 팀을 대표하는 선수들답게 열심히 뛰더라고요. 그리고 세징야는 이제 득점장면을 보면 수비의 마크를 이제 피해서 어느 선이랑 혼자 또 이제 독립돼 있더라고요. 수비 마크를 또 뿌리친 후에 그다음에 이제 슈팅 공간을 만든 후에 패스가 들어오자 그냥 정말 순간적으로 강력하게 논스톱 슈팅을 이어갔고요. 주니어는 박스 안에서 이제 김태환 선수의 패스를 받은 후에 이제 허벅지로 키핑을 하면서 부드럽게 턴 동작을 이어가고 이제 자신이 슈팅하기 좋은 위치로 이동을 했고, 그리고 대구는 이제 주니어 선수 맨마킹을 위해서 김재우 선수가 이제 선발로 나왔거든요. 근데 그런 김재우를 손쉽게 따돌리면서 득점을 바로 성공을 그냥 했죠. 등지고 지나갔던데 굉장히 부드러운 턴 동작이었죠. 그렇습니다. 1-1은 세징야 선수와 주니어 선수가 한 골씩 넣으면서 만들었는데, 후반에는 김태환 선수와 박한빈 선수가 한 골씩 더 넣으면서 이제 2-2로 그렇죠. 승부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고 끝이 났어요. 네. 그래서 울산 입장에서는 너무나 아쉬웠던 경기고, 또 전북이 승리하는 바람에 승점이 동률이 됐고 다득점에서 앞서는 그런 좀 아슬아슬한 1위를 지켰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좀 이야기거리가 많은 게 이제 후반 중반에 이제 김동관 감독은 김기 선수를 투입을 하면서 좀 수비적으로 좀 내려앉는 경기를 했는데, 뭐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패한 것 같은 무승부라는 결과를 얻었고요. 그리고 또 교체 과정도 이제 이동영 선수가 이제 교체 투입된 후에 한 21분 뛰고 바로 또 교체 아웃을 시켰어요. 되게 의아한 장면이었어요. 모두들 의아했던. 그렇죠. 그래서 그게 조금 다른 선수들도 있는데 왜 이동영이었을까라는 질문을 했더니 이제 자신의 판단 미스라고 인정을 했고, 이동영 선수한테 좀 미안하다 하면서 이제 사과에 그런 마음도 전한 김동원 감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너무 일찍 내려앉은 게 아니냐. 정구려 했지만 정구지 못한 게 패인이다 라고 이제 류피디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는 것 같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라운드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저의 바람입니다. 어찌됐든 그래도 이제 김태현 선수의 골로 울산이 다시 앞서가다가 박한빈 선수가 동점골을 터뜨렸잖아요. 근데 체코 얘기도 좀 들어볼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아니었나요? 이날 이제 순희 선수 인터뷰로 박한빈 선수가 왔어요. 그래서 뭐 이 선수가 이제 올 초에 3월이었을 거예요. 그 체코 리그 그 리베르츠라는 팀으로 임대를 갔다가 이제 여름쯤에 복귀를 했는데, 지난 20라운드 울산전에 이제 오랜만에 경기 투입이 됐고 또 그날도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이날도 이제 울산을 만나서 1골 1도움으로 맹활약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울산이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희 선수 인터뷰를 할 때 체코에 가서 뭐 어떤 걸 많이 배웠냐 이런 질문에 궁금해요. 아 근데 사실 바로 이제 코로나가 터져갖고 리그가 중단되고 딱히 배운 게 없다. 관광하다 왔다. 관광도 못했겠죠. 도장 여권에 도장 찍고 왔다. 뭐 그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웃어 보였고 기운. 그리고 또 2군에 복귀한 다음에 2군에서 운동을 좀 했거든요. 근데 2군에 있을 때 1군으로 이제 원정 울산 원정을 가야 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뭐 예상은 했냐 그랬더니 뭐 전혀 예상 못했던 거고, 뭐 하지만 이제 작년 이맘때쯤까지 경기를 뛰었는데 이제 그때 작년 이맘때쯤 뛰고 한 경기도 이제 못 뛰었는데 그때 경기가 울산 경기였다고 해요. 마지막 경기가. 그래서 울산 또 만나는 거에서 대해서 이제 정말 잘하자 라면서 굉장히 또 준비를 개인적으로 많이 했고 그게 이제 또 계속 그 이후로 계속 주전으로 나오면서
대구의 중원에 뭔가 이제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박한빈 선수가 팀에게 플러스가 됐다면 사실 부상도 있고 컨디션이 좋지 않은 선수들이 속속들이 나왔어요. 이번 경기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대구나 울산이나 다음 라운드 전술이 약간 안개 속으로 샥 사라지지 않았나. 그렇죠. 싶습니다. 대구는 이제 전반 막판쯤이었는데 그 대한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네. 교체 아웃이 됐고요. 대안이 사실 이제 에드가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경기에 잘 못 나오면서 올 시즌 그래도 제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었어요. 한 8골 네. 넣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대안까지 빠져버리게 된다면은 이제 공격력이 네. 뭐 김대현 선수가 지난 경기에 네. 조금 살아나는 모습은 보여주긴 했지만 그래도 좀 공격력이 너무 세징야한테 몰리지 않을까. 맞아요. 그런 좀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수비 쪽에서도 이제 정태욱 선수가 발목 부상을 좀 입었어요. 네, 접질로 네, 접질리면서 예, 좀 인대 쪽에 조금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네.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제 경기 교체 카드가 다 소진됐기 때문에 경기를 마저 뛰긴 했는데 네. 뭐 이명 감독 대행은 조금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경기 어떻게 네. 될지가 좀 미지수고요. 맞아요. 네, 울산은 사실 이날 경기 중 부상 선수보다는 그 경기 전에 이제 이청용 선수랑 박지호 네. 선수 이제 몸이 좀 좋지 않아서 네. 원정에 동행을 안 했고요. 네, 그래서 어떤 부위가 얼마만큼 다쳤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태고요. 어쨌든 네. 근데 뭐 좀 노장 선수들이고 네, 네. 뭐 컨디션 조절이 조금 애를 먹고 있는 것 같아서 다음 경기 변수 가능성이 있고 네. 또 이청용 선수 같은 경우는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이제 오늘 발표한 벤투호 네. 국가대표 팀에 또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또 작용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아쉬운 무승부였기 때문에 또 두 팀이 다음 라운드에서 어떻게 칼을 갈고 나올지 네.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